네, 메가도와 일본 천황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신적 존재로 추앙했던 일본 천황이 점령군 메가도 옆에서 정말 왜소한 모습으로 있죠. 지금 일본의 처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진입니다. 지금 일본은 패전의 대가로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일본의 신헌법이에요. 일본 헌법이 바뀝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 줬느냐? 이 메가더, 미 군정 상태가 이 헌법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헌법의 중요 내용은 뭐냐면 일본은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한다.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다. 일본을 철저하게 해체시키는 미국의 전략. 그러면 도대체 미국은 왜 그렇게 이런 전략을 했을까요? 보시면 이 당시 국제 동아시아 정세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지도가 백지도로 나와 있지만 이 당시 미국의 이제 최대 적으로 여겨지던 나라는 소련입니다. 공산주의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국의 목표가 조금씩 현실화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중국 대륙은요, 여러분들 국민당과 공산당,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쟁의 국공 내전의 승자는 장제스로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국공 내전의 승자가 누가 되느냐? 공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빨간색이 공산주의라고 가정했을 때 동아시아에 미국이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상황, 공산주의가 중국 대륙을 차지하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계산대로라면 여긴 장제스가 공산주의 소련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을 철저하게 분해시키고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미국의 전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는 한국 전쟁, 이른바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전략이 총체적으로 수정됩니다. 일본을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전략하에 일본을 다시 부랴부랴 주권 국가로 복귀시키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미국은요, 샌프란시스코에 자기와 같은 편으로서 일본과 싸웠던 친구들을 다 불러요. 야, 일본한테 할 얘기 있는 친구들 다 불러. 일본의 사과 자리가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사과 자리 준비했다? 자, 일본도 여기 앉아. 일본 이제 여기 앉는 거지. 이러고 그냥 패전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미국은? 야, 다 왔어? 샌프란시스코 다 왔어? 오케이. 야, 한마디씩 해. 일본한테 할말 한마디씩 해. 야, 너 똑바로 했었어야지. 그랬더니 스미마셍. 다음. 너도 한마디 해. 너도 한마디 해. 너도 한마디 해. 오케이. 나도 이제 일본한테 할 얘기 다 했어. 너희 일본한테 이제 쌓인 거 있어 없어? 없지. 이제 일본 국제사회 일본으로 나가도 되는 거지. 오케이. 일본 너 일어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스미마셍. 죄송합니다. 오케이, 가. 이렇게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제 국제사회 일본 이렇게 국가적으로 복귀한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일본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뒤가 쎄예요. 아니, 내가 나라가 되었는데 군대가 없어. 왜? 아까 헌법으로 미국이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해놨잖아. 미국한테 얘기합니다. 형, 우리 군대 없는데요? 아, 너 일로 와. 오케이, 내가 지켜줄게.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다.